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거 일단 감사하고요. 오늘 왜 모였냐? 우리 스무디만 나갈 수 없으니까 커플곡 뭐로 같이 할 건지 정할 거예요. 총 몇 곡이 있죠? 다섯 곡이. 그건 리더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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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섯 곡이. 지금 기대 이하였어. 네가 해. 기대는 네가 해. 아무튼 진짜 커플곡 일단 하는 걸로 확정이 확정부터 할까요? 커플곡 하는 걸로 봤을 때 뭐 생각해둔 곡이 있어? 만약에 한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노래만 부르는 곡을 하고 싶어? 아니면 동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숨은 어때? 아, 난 숨 좋아. 나 이번 앨범 원픽이 숨이야. 일단 제노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냥 노래만 부를 커플곡이 나을지 아니면 그걸 어느 정도 춤. 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있어. 아니 잠만. 근데 형 뭐 하고 싶어? 나는 언노. 제노는? 나는 원래 마음속에는 숨이었거든. 그래, 숨 오케이 잘한다. 재민이. 난 숨 좋아했지. 너 뭐 하고 싶어?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난 숨. 나도 숨! 난 아직 멀었다. 난 아직 멀었어. 자, 이렇게 저희 커플곡은 숨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아, 진... 아, 근데 진짜 진정이야. 오케이, 일단은 나는 unknown을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박스는 안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그러니까 박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다 스무디로 이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르게 그냥 언노는 그냥 누가 들어도 솔직히 어 되게 좋은 노래다 좋은 멜로디다 하는 그런 곡을 드림은 여태까지도 되게 많았고 그걸 좀 이번에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그 이미지를 난 항상 가져가고 싶긴 해 진짜로. 그래서 드림 노래들은 좋다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곡은 나는 숨보단 언노이라 생각했고 춤 같은 것도 숨이 아 그냥 언론이 더 그냥 고래 같은 느낌으로 좀 그 정도만의 안무로 하는 게 나 더 상상이 됐고 언론이 진짜 의미적으로도 좋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언론이 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 약간 The Major Love 느낌인 거지. 그 어떻게 보면 그렇지. 나는 커플곡을 할 거면 춤이 들어가면 디기리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내가 얘기하기 정말 그러지 얘 이것도 알았어. 좋아하지. 좋아하지. 근데 Don't Need 도 그 정도인 거 아니야? 약간 고래 정도. 아니, 고래 정도인 거지. 딱 고래 정도야 진짜. 고래 정도의 안무지. 고래 정도. 근데 언론은 뭔가 고래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뭐 디기리처럼 풀 안무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그 커플곡의 색깔이 정확했으면 좋겠어. 그치. 뭔가 비주얼적으로 다른 걸 아예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이제 언노운은 그냥 희끄무리해. 진짜 솔직하게 나는 커플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이럴이 됐으면 좋겠거든. 좀 화제도 됐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난 솔직히 캐럿케이크가 좀 약간 바이럴 되지 않을까 싶긴 해. 곡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 그래서 사람들도 오, 이 노래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고 약간 챌린지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 진짜 미안한데 나는 약간 드림이 그냥 약간 이거 되게 좀 특이한 곡이네? 좀 이거 신기하네? 약간 이런 거, 곡도 아니라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멜로디 좋다 좋겠다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바로 봐 그런 느낌은 사실 개인의 차가 너무 심해. 나는 언론 그렇게 안 좋아해. 근데 그렇게 치면 난 캐럿케이크가 더 심해. 그러니까 그 노래는 약간 바이럴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냥 나는 그거야. 어쨌든 그 막 성공개곡으로도 난 언론 생각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게 뭐였냐면 뭐 근데 결국은 아니긴 했지만 근데 그냥 스무디로는 그나마 그래도 호불호가 있다고 쳐도 언론은 그냥 팬들도 진짜 누가 한 명도 빠짐없이 호불호가 없이 좋아할 수 있는 언론 진짜 뭐 비주얼적으로도 안무적으로도 그리고 노래도 A&R 팀의 의견이 좋아 차라리 나는 사실 언노운 생각하긴 했어요. 언노운 아니 박스 저도 그 두 개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말한 이즈리스닝한 몽환적인 브리딩은 이즈리스닝이 안 돼요? 브리딩은 일단 가창곡이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어렵고 진짜 고래만큼 좋진 않지만 고래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고래는 대놓고 신나잖아. 근데 언노는 오히려 잘못하면 진짜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언노운이 이즈 리스닝하고 멜로디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언노운이 이게 퍼포먼스도 아니고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미치고. 어떻게 풀어내면 되냐 말이야. 진짜로 봐봐. 퍼포먼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팬들 진짜 무조건 좋아할 거야. 아니, 좋아하겠지. 아니, 근데 어차피 망고 많을 거 같은데. 언노운 한 번만 틀어주세요. So what if all this would just be so easy just like don't change.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얼쑤! 헤이! 헤이! 근데 진짜 상상해볼 때 언노운이 뭔가 무대 할 때 이 무대 그냥 무대 보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언론 무대랑 박스 무대, 박스 무대 확실히 더 오긴 할 것 같아. 그냥 음원, 음원 떠나서 그러니까 스무디도 분명히 좀 힙합 쪽으로 나올 거지? 언론이 딱 그냥 약간 얼반 느낌으로 오히려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 박스는 똑같이 그냥 힙합처럼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박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거는 스무디로 이미 다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오히려 연결성이 더 생긴다는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전략의 차이지만 박스 그거의 연결성보다 그냥 아예 다른 느낌의 그게 더 커플곡의 의미야. 그래서 더 아예 다른 느낌일 거면 브리딩이 낫다는 거. 아 브리딩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그냥 같이 하러 갈 건 같이 하러 가고 지금 나는 그냥 언더우는 너무 그 애매한 그 어딘가에 있다니까. 이렇게 딱 뭐 음방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딱 박스가 뭔가, 딱 나와. 괜찮은데? 멋있긴 해. 멋있긴 해. 박스하면 멋있긴 해. 하고 이제 갑자기 스무디. 와. 좀 좋은데? 이거다. 박스다. 박스 좋다는 거야 갑자기. 박스가 갑자기. 박스하고 갑자기 스무디까지 가면 갑자기 엄청 멋있대. 맞아. 그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로 정하면 언노운이랑 박스. 그치. 그러니까.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자. 숨 괜찮지? 뭐 캐럿케 괜찮지? 그러니까 봐봐. 박스를 아예 진짜 올드스쿨 바이브로 가고 스무디를 아예 뉴스쿨 바이브로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거지. 그냥 오케이 오케이 봐봐. 어쨌든 난 그거인 거 같아. 커플곡으로까지 퍼포먼스로 엄청 안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내 포인트인 거 같아. 걔 노래 좋은 거 역시나 들으면 노래 좋은 거 또 있다. 난 이거는 우리의 커리어 계속 가져가야 돼. 이 노래 이거 좋은 거. 난 가끔은 솔직히 와 드림 퍼포먼스 진짜 잘한다 보다도 와 드림 노래 진짜 좋다가 난 오히려 더 승부 보고 싶어. 나는 언노운이야. 이유? 박스하면 스무디가 좋을 것 같아. 둘 다 일단 힙합인데다가 솔직히 나는 박스가 좀 더 무겁다는 생각도 했어. 아 스무디보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커플곡으로 하면 해틀보다 먼저 할 건데 오히려 그런 스무디가 좋나 해서 박스는 약간. 할 거면 뭐 먼저 더블 타이틀로 하던 거 그랬어야 되는데 커플곡으로는 아닌 것 같아. 자 이거에 대해서 나 진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마크한테 했던 얘기지만 요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잘 안 봐. 결국에 클립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클립이 사람들이 스무디를 먼저 보겠지. 근데 스무디를 보고 이걸 보든 이걸 보고 스무디를 보든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할 시대가 아니라니까. 흐름으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냥 무대만 보고. 무대만 보고 싸우는 거. 나는 좀 아는 애. 언노운과 박스 얘기했을 때 나는 박스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무대에 섰을 때 비주얼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강해서 박스를 하자 했던 거였어. 뭔가 그 올드스쿨 그런 뭐 약간 비주얼 약간 디기리처럼 디기리도 되게 비주얼이 확실했잖아. 어쨌든 약간 그런 박스가 줄 수 있는 강한 비주얼이 있어서 색깔이 오히려 강해서 나는 박스를 하고 싶었던 거. 뭔가 멋있고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언론보다 주는 그런 색깔이 강하니까. 나도 생각을 좀 해보니까 찬이 형 말이 뭔가 그냥 차라리 나는 언론을 정말로 좀 이제 리스닝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 지성이 성장했어요. 나의 클립이라든지 이번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지. 아니면 세 개 어? 들어가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어필할게. 세상 밑으로 들어가 있어. 마지막으로 어필할게. 난 언노운을 진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진짜 이 내가 보수적인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 그 드림의 그 꼭 가져가야 하는 중심 중 하나라 생각해. 이런 느낌의 진짜 그냥 수록곡 이런 느낌의 좋은 곡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스무디도
약간 드림스럽지 않긴 하거든. 좀 이번에도 나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스무디로 글도 일단 엄청 다른 느낌의 성장, 다른 느낌의 카리스마,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로 다 하고, 그리고 그건 딱 거기에만 딱 스무디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언론으로는 그냥 진짜 드림이 제일 잘하고 제일 이쁘고 제일 딱 호불호 없이 갈릴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또 인식시켜 주는 게 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러니까 나도 마크 형의 말에 완전 동의하는 게 드림의 그거를 약간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근데 진짜 투표하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끝났어. 투표. 불복해. 승관이 불복해. 네. 나도 불복할게. 자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자 손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들면 안 돼. 잠깐만 안 들면 안 돼. 자 언노운 손 하나 둘 셋. 자 끝.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와. 야, 얘 그 마피아 그거 있지? 미치광이. 안녕히 계세요. 자, 수고했습니다.